타이어 공기압이 38에서 40 사이가 정상 범위인데 거의 30까지 내려간 상태여가지고 지금 공기를 넣고 왔어요. 우렁이를 사자, 우렁이. 밥 먹자. 잘 먹을게. 얘는 어떻게 먹어? 그냥 먹는 거지, 들고. 얘는 이거 따뜻하다고 어떻게 했어? 토스트기에 구웠어. 토스트기에 들어가? 응. 그렇게 두꺼운데? 잘라서 넣으면 들어가지. 거리두기 1단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운동복을 샀어요. 속옷. 발가락 양말이에요. 그리고 레깅스. 다음에 이거 티셔츠는 승마할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긴팔을 두개 샀는데 예쁜 것 같아요.
자. 잘 먹을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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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랑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요. 거의 사이버 친구였거든요. 예전에 친구 베이비 샤워 했던 그 호텔을 다시 예약해서 오늘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때 그 객실. 여기 스위트룸이 어떻게
샤. 테라스가 있고 이렇게 앉을 데가 있어서 여기를 다시 예약했어요. 그리고 티포트 냉장고인가? 냉장고랑 금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옷장. 오, 여기는 옷장이 되게 크네요. 이렇게 있네. 그다음에 여기 바로 앞으로 가면 코엑스거든요. 현대백화점. 그다음 이쪽으로 쭉 코엑스. 그래서 위치가 아주 좋아요. 침대도 넓고. 여기 욕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욕조를 쓸 일이 없네요. 먹을 걸 좀 사러 현대백화점에 갔다 올 거예요. 여기다 넣어. 손 내미는 거 뭐야? 왜 악수해? 포크가 넌 있고. 갑자기 얘기하고 아무도 안 들어. 우리 되게 몇 달 만에 만난 거 맞지? 어제도 만난 거 같아. 왜 이렇게 얼었어? 너가 따 얼었나봐. 너 아까 얼었... 나 콜라 먹을래. 상처 국물? 저기 컵 있어. 얘 따라 먹어. 네 개 있어. 난 발자기를 위한 거 했어. 나도 맨 처음에 이게 아니야.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 진짜? 그렇게 되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스포트 모 같은데? 다 각자 자기 하라고. 나 머리 여기까지 길었는데 네가 맞춘 거야? 아니 나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예쁘게 나오던다. 맛있겠다. 근데 우리 이끌었잖아. 뭐해 뭐해 왜 이렇게 맛있지? 또 온도차가 너무 심하잖아. 빨리 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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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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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